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는데 보다 확실한 대책은 없는 건지 아쉽기만 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수산물과 신선한 농산물 등으로 주말에만 8만여 명이 방문하는 동해안 최대 재래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올해 설 명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명성에 비해 최근 손님이 줄어들면서 상인들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좀 불경기라서 그런가 좀 시장 안이 좀 영 작년보다 못해요. 못하고 우리도 이 가맥에 전에는 제법 많이 소비시켰는데 이제는 소비도 못 시키고 그래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전도청 직원이 우리 죽도시장에 와서 사고 좋은 물건을 많이 사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경북형 신규 사업 발굴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하겠고 이 전통시장 그 이 현대화 사업도 앞으로 꾸준히 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과 안동신시장, 구미새마을시장 등 경북 도내 전통시장은 모두 200개. 지역의 전통시장들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모색하는 등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다시금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